삼성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 회사들에게 2조 1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삼성은 중소협력 회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물품 대금을 최대 열흘 앞당겨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11개사 관계사가 참여하며 지급액은 지난 추석에 지급한 금액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상생 비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